추위가 엄습했던 지난 18일 대전 느리을중학교 강당 안에서만큼은 훈훈한 열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이날은 CJ컵 배구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느리을중학교 배구부를 거쳐간 선배들과 후배들, 교사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2018년 처음 개최된 CJ컵 배구대회는 올해로 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특별한 것이 에듀원 스포츠클럽 및 동고동락 관저마을 스포츠클럽 사업과 연계되면서 그 규모가 더욱 확장된 것인데요. 느리을중학교 배구팀과 구봉중 배구팀, 교사팀과 타지역 배구팀까지 무려 8팀이 함께 참여하면서 건강한 지역사회 스포츠 문화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를 한편에서 지켜보던 CJ컵 이니셜의 주인공이자 대회를 이끌어오신 이찬주 교사는 경기 내내 흐뭇한 표정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배구부에는 좋은 전통이 있는데요. 선배들이 항상 이제 후배들 토요일날 운동할 때 와서 멘토링처럼 훈련도 시켜주시고 또 같이 경기도 하고 이렇게 경기를 하던 과정 가운데 대회처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이제 제자들이랑 얘기가 됐어요. 2018년도에 제1회 CJ컵이 진행이 또 개최가 되었고요. 그렇게 시작됐는데 좀 더 의미 있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참가비 형식으로 기부금을 좀 걷어서 그걸 이제 모은 다음에 같이 연탄을 사서 기부를 하는 연탄 기부까지 한번 연결해보자. 좀 더 의미 있는 행사로 축제로 만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CJ컵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대전중학교에서 구봉중학교에서 그리고 느리을중학교에서 배구부를 운영을 했고 그 제자들이 이렇게 홈커밍 데이 느낌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배구 축제를 열게 돼서 너무 사실 감사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다 찾아와서 이제 사랑의 연탄 기부 행사로 모였는데 아이들이 기부도 하고 배구도 하면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주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뿌듯하고 되게 체육교사로서 이렇게 배구부 지도교사로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CJ 배구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지난 대회부터 대회 참가비를 모아 대전 연탄은행에 전달하고 학생들이 직접 연탄 배달에 나선 것인데요. 올해 역시 학생들의 참가비와 교사들의 자발적 기부로 모인 52만 5천 원을 다음 달 8일 대전 연탄은행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이번 대회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 개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7월 달에도 한번 개최했었다가 연기가 됐고 이번에도 사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여기 이제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접종 다 해주시고 이렇게 PCR 검사도 48시간 이내로 다 마무리 해주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줘서 이렇게 대회가 개최가 되었는데요. 내년에는 코로나가 좀 사라져서 코로나 없이 마스크 끼지 않고 좀 더 많은 팀들이 좀 더 의미 있게 좀 더 재미있게 경기 대회를 참가하면 더 좋은 축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날 대회에는 특별한 가족 참가자도 있습니다. 나태규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와 그의 두 아들인데요. 마스크를 썼음에도 유독 닮은 얼굴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저 아버지하고 부모님하고 이런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우리 아들들이 운동을 좋아해서 또 배구를 좋아해서 이렇게 같이 좀 참여를 해서 상당히 좀 뜻깊고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들하고 공부는 못 해줄 것 같아요. 근데 이 배구나 스포츠를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또 우리 아들들 친구들하고 또 같은 선생님들하고 또 이런 좋은 시간이 되어서 이 기회가 앞으로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도 느리을 중학교를 나왔는데 여전히 후배들이 열심히 배구부를 계속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했고 오랜만에 후배들이랑 배구도 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와가지고 계속 하고 싶어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다른 행사가 많이 생기면은 또 친구들이랑 꼭 배구하고 싶어요. 선후배 사이의 돈독한 우정은 물론이고 스포츠 활동을 넘어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더해진 CJ컵 배구대회. 앞으로도 우리 사회 훌륭한 귀감이 되는 스포츠 대회로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도전!